요즘 한국 발레의 위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공식 은퇴한 발레리나 강수진이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을 맡은 다음부터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효환 기자입니다. 30년 동안 예술혼을 불태웠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과 이별하던 날, 1,400명 관객은 강수진의 고별 무대를 기립박수로 배웅했습니다. 더 이상 투슈즈를 신진 않지만 강철나비 강수진의 발레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원, 투, 쓰리, 포, 까! 남자들이 오히려 호소력이 더 강해요. 여자들은 너무 이쁘고 인형 같아. 뭔가 아, 바비, 바비. 너무 이뻐.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을 맡은 지 3년. 단원들은 헬싱키 등 국제 콩쿠르를 잇따라 석권하는가 하며 비수기에도 공연 두 편이 연달아 전성 매진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K-POP처럼 한국의 발레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또 벌써 다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한국 발레의 달라진 위상은 신입 단원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해외 유수의 발레단에서 동물을 주던 무용수도 자신의 선택에 고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네,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서로 생각도 많이 해주고 인간관계에서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고 가족 같고. 공연 시즌이 되면 하루 10시간 연습은 기본. 체력 소모가 워낙 커 연습 중간중간 고칼로리 음식을 먹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먹어도 살이 빠져요. 공연 시즌 되면은 뭐 먹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래요. 무용계의 아카데미상 분유와 늘라당스 수상자인 김주원은 중국에서 창작 발레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무대 연출, 안무에서도 발레 한류의 저력은 발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땀을 거의 평생 흘려온 것 같아요. 서양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통념 아래 발레의 변방이나 다름없었던 한국. 그 변방의 발레가 무용수들의 끝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세계의 무용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SBS 최효환입니다.